오늘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네. 제 강의에 있는 내용 거의 같아요. 이제 사례만 몇개 고친 거고요. 오늘 강의 목표는요. 네. 아시죠, 다? 네. 오랜만인가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인가요, 제가? 김은현님, 지난번에 제 교육 들으신 것 같은데? 제 강의 목표는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상담 하나 하고 왔는데, 많은 기업인들이 정부 자금이 있는 걸 몰라요. 정부가 이런 그 지원 제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리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고, 저희의 도움을 받으면 좀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알리고,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랑 협약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SNS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결국 그 얘기는 저희가 정책자금 컨설턴트로서 돈 버는 방법을, SNS로 한번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게 오늘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제 중소기업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어제 중소기업 벤처부. 벤처부가 됐죠. 그게 뭡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차관급이었다가 중소기업 벤처부가 되면서 장관급이 되는 거예요, 장관급. 산자부가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부가 생기는 바람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오늘 참 맞아. 오늘 추경 예산 결정하는 날인데, 어제 추경 예산 확보됐나 모르겠네. 확보되면 저 9월달에 예산이 저 과제가 한두 개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면 구매조건부가 3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4차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업체도 좀 있는데. 네. 그렇죠. 이런 얘기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저희 전문위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꼭 만나서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만나서 해야 할 필요 없고, 제가 만약에 기업 대표님들과 카톡을 많이 연결하고 있다고 하면 카톡을 보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을 거고, 카톡이나 라인이나 뭐 위챗이나 이런 걸 보낼 수 있을 거고, 아는 분이 없으시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카페. 오호, 깊이가 의자가 내려갔잖아. 몸무게가,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무게가 늘어서 깊이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자는 거죠. 알려주면 니즈가 발생하죠, 니즈가. 저희가 이런 거 하잖아요.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이라는 사업이 있죠, 그죠?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기업이 R&D를 활용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평가를 받음으로써, 아, 우리가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니즈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SNS를 이용해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니즈를 발생시키고, 그 발생시킨 니즈를 제 멘티 기업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제 멘티 기업으로 끌어오는 걸 해보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기 이종민 위원님은 지금 로그인 못하니까 채팅 못하실 것 같고,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있죠. 네. 김은희 의원님이나 또 누가 있지? 네. 조건영 의원님, 김명식 의원님은 가끔 이제 좀 채팅 좀 하고 그러세요. 네. 뭐안 하시면 할수 없고. 네. 어쨌든 저는 SNS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알려드리는 건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 제가 거리상으로 도저히 가보지 않은 회사들이 연락이 와요. 뭐, 일단, 비록 탈락을 했지만, 저기 강원도 삼척에 있는 뭐, 예? 음식 제조하는 업체에서 용접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뭘 보고? 제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정부 자금 활용하세요라고 올렸더니, 그리고 후보자 컨설팅 받게도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탈락했죠. 조건이 안 맞아서. 근데 중요한 건요,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집에 있으면 연락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저희가 만든 신문들, 기업 정책 정보 신문을 업체한테 보내죠. 그죠? 전 택배비만 보내면, 택배비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편 배달료만 부담해서 제가 아는 업체에 보내면서 명함만 하나 꽂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제 명함만 꽂아서 보내면, 아, 이런 거가 있구나. 근데 이걸 보낸 사람이 내가 아는 분이구나. 이번엔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럼 상담하면 제 멘티 기업으로 가는 올 가능성이 있어지 높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신문에 보내기 어려우면 카톡 보내든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든가 블로그를 쓰든가 카페에다 글을 쓸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목차는 똑같습니다. 그죠?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성공 사례 분석할 겁니다. 네. 한국민속촌 뺐습니다. 네. 협회장님이 한국민속촌 다 외울 것 같아서 빼라고 해서 뺐어요. 빼고 딴거 넣었어요, 딴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플랫폼별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네. 이런 거 알려드릴 겁니다, 네. 김은희 의원님은 한번 들으셨으니까 복습하시는 거죠, 복습. 자, 김은희 의원님, 지난번에 한번 들으신 것 같은데, 제 강의 듣고 부킹 건 신청하시잖아요, 그죠? 들은 걸로 한번 활용해 보셨어요? 구슬이 3알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제가 알려드려도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번만 해보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해보면, 아, 이거 재밌어요. 그러면, 오, 이렇게 영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멘티 기업을 찾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것만 조금만 투자하면, 한 달에 3개, 4개, 5개. 그린벨트 우수어요. 그죠? 그린벨트 우습고 제 파트너가 하게 되면, 블랙벨트 우습죠. 그죠? 저 이번 달에 그린벨트, 블랙벨트, 그린벨트 2조 만들어서 블랙벨트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갔다가 업체 하나가 협약을 유예하는 바람에, 네. 탈락. 그쵸? 다시 복구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미 제가 이번 달 안에 협약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업체가 3개가 남아있으니까, 네. 1111님, 안녕하세요. 1111님은 누구신가요? 111님은 누구세요? 누구신지 안 가르쳐주시네. 네,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러면. SNS 마케팅이 무엇인가? SNS가 뭔지부터 아시겠죠, 그죠? SNS가 뭡니까? 아, 김일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천안의 김일성 의원님, 네. ODT 하셨어요, 김일성 의원님은? 천안에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 제, 그, 진철 의원님 정도 알고는 같아요. 네. 열심히, 지금 과제 진행하시던데, 네. 하여튼,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SNS가 뭔지를,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번더 정의만 할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이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예. 소셜이 뭡니까? 소셜?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물망. 서비스는 서비스. 예. 일종의 플랫폼 같은 거죠. 그죠? 사회적인 관계를 만든 네트워크를 서비스하는 건데, 그걸 뭘로? 인터넷으로. 예.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조해서 좀 멋있게 표현을 하면,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특정한 관심 뭡니까?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 정부 자금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부 자금 받기 위해서, 뭐, 과제를 진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죠. 어디에? 정실미에, 그죠? 정실미야말로 대표적인 SNS죠, 그죠? 카페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뭐, 같은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오로지 정치 자금을 갖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죠?
이것도 대표적인 SNS. 그 다음에 SNS가 뭐가 있습니까? 카페, 그리고 블로그. 블로그, 뭐, 네이버 블로그 검색해보면, 제가 이제 블로그 이런 거 뭔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여러분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은 다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맞는 거 선택해서 하나씩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이제 필드 나가보시면, 업체 상담하시면 이런 얘기가 저도 아는 컨설턴트 있어요. 누구? 뭐 하여튼 뭐, 융자 받아주겠다고 왔던 사람이 있어요. 브로커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저희 전문의원들의 경쟁자죠. 그죠? 블로그 하면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가 있어요. 그죠? 오늘 네이버 블로그 얘기할게요. 왜 네이버 블로그 하냐면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한 사람들은 구글 블로그도 보죠. 근데 구글 블로그는 UI가 별로 안 좋아. 쓰기가 별로 안 편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쓰니까, 네이버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검색은 최고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번 검색해보자는 거죠. 저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책자금 컨설턴트죠, 그죠? 그러면 정책자금이라는 거에 관련된 글을 쓰는 분이 계실까요? 블로그는 일기예요, 일기. 그죠? 정책자금 컨설턴트나 정책자금 받아주는 걸 일하는 그런 브로커분들이 정책 관련된 일기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블로그에서 정책자금을 검색해볼게요, 한번. 뭐가 나오네요, 그죠? 쭉 나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정책 서포팅, 정책 컨설턴트. 네, 우리 경쟁자네요, 그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장지영 팀장입니다.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이걸 들어가서 내용을 보다가 꽂히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한테 전화하겠죠, 그죠?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블로그 운영하신다고 하면 검색이 되면 연락이 오겠죠, 그죠? 볼게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에 자기 소개에 앵크로우라고 돼 있고 자기 연락처도 있고요, 쪽지도 보낼 수 있고 여기 이제 어떤 내용 올렸을까요? 볼까요? 공지사항 올렸네요, 공지사항.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지원센터. 뭐 경기도 뭐 이렇게 사례를 올린 거죠. 이런 거전 그래서 담당자님 운전자금 필요한 상담 필요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상담했다라는 얘기도 쭉 있는 거죠, 그죠? 이거랑 읽어보다가 아 이거 그냥 신문 기사 올린 거네, 그죠? 데일리 그리드 넷이라고 신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도 신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 신문 기사 같은 거 올리면 좋겠네요, 그죠? 올리면 댓글이 달리네, 댓글이. 댓글이 뭐라고 달렸을까요? 한번 볼까요? 외국인 투자 제안도 알아보세요라고 해서 투자 유치해주는 데인가 봐요. 네, 거기 그룹 통보가 들어왔네요, 그죠? 여기는 글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만 걸어놓고 검색해 낚시하는 거, 낚시. 하나 걸어놓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전화도 전화번호니까 명함을 뿌리는 거지. 인터넷이라는 곳에다가 제 명함을 뿌리는 거예요. 블로그라는 이름의 명함을. 여러분도 이글 하나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포팅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이것도 블로그에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플랫폼 이용한 거예요, 그죠?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 관련 문의사항을 쪽지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쪽지 주시면 연락, 쪽지 주면은 관심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상담해야죠, 그죠? 찾아가서 상담해야죠. 여기는 뭡니까? 과제 정보죠, 과제 정보. 2017년 K글로벌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융자사업 공고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그죠? 뭐 얼마고 얼마고 이거 쭉 보고 할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사항은 유선 상담 오면 상담 어디서 합니까? 블로그 담당자가 어디 있습니까? 쭉 볼까요, 프로필을? 블로그 담당자 소개가 없구만. 소개도 안 올려놨구만. 쪽지 보내고 그랬는데, 쪽지. 아까 분은 여기다가 자기 전화번호 넣어놨잖아요. 이분 여기다 전화번호 넣어놨으면 아까 좋았을 텐데. 이런 과제 정보를 올려놓는 거죠. 이걸 찾아서 넣는 거 힘듭니까? 저희는 이런 정보 어디 있죠? 정신이 카페에 있잖아요, 그죠?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거 올리는 거.
저희요, 잠깐 점심을 카페 볼게요. 정신을 카페에 보면 컨텐츠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뭐가 있는가? 우리 여기 보면 갑자기 생각났다. 투자 유치 사업, 정책 자금, 정부 추진 사업, 융자 보증 사업, 공모 사업 이런 거쭉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올리세요. 여러분 블로그 올리세요. 그러면 검색이 내가 걸리면 거기에 있는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쪽지를 보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블로그를 만들면 돼요. 네이버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블로그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을, 근데 왜 블로그를 하냐?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블로그가 아니고, 네이버, 흔히 하고 네이버 메인 페이지,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까요? 정책 자금을 검색해 볼게요. 반응이 없어서 듣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검색하면 이렇게 쭉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죠, 그죠? 검색하면 쭉 나오는데, 제일 윗자리는 광고예요. 돈 얼마 내고 하는 광고, CPC 광고. 광고는 뭐 굳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광고가 나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비즈니스에서 광고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식인. 지식백과. 지식인. 아, 참, 여러분들. 지식인에서 답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의드린다는 지식인 정보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답을 하시면 돼요. 물어볼까요? 뭔가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똑같죠? 비슷한 거죠, 그죠? 강원도에서 공장 설비과 기계 설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 같아서 닫아야지. 기계 설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 내용이 활용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우리 저기 정신밀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올라오는 질문들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똑같죠, 그죠? 여기 올라온 건 똑같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네, 누가. 중소기업청님의 답변이네. 중소기업청이 답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자문단입니다. 뭐, 이거는 이런 걸 하실 거고, 이분이 중소기업청에 바로 연락할까요? 아니겠죠. 만약 이 답장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죠? 지식인도 많이 활용할 만한 것이에요. 근데, 주식에는 사실 질문이 많이 올라오니까, 거의 정신밀 카페 운영자 정도 되지 않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질문을 받아서 긁어가지고 올리고 답변 구해서 답변하고 이런 거 너무 시간 걸리니까. 소상공인 대상 저리 정책금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죠? 답변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이거 소상공인 지원 진흥원에서 했을까요? 쭉 보면. 여기도 중소기업청에서 했네요, 그죠? 근데 중소기업청 직원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지원단이잖아요, 지원단. 지원단은 누굽니까? 우리 같은 컨설턴트예요, 그죠? 컨설턴트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하겠죠, 그죠?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질문을 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도왔냐면요. 이걸 지식인도 뭐 에센스 중 하나겠지만 보세요. 지식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이트,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있는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잡지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포스트가 나오고, 웹문서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블로그가 먼저 나와요. 여기 상단에 검색하면 블로그가 먼저 나오거든요. 블로그가 나오니까, 블로그로 포스팅하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돈 내고 하는 광고보다 더 빨리 검색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홈페이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돈을 벌수 있죠. 홈페이지 만들고 홍보하려고 하면 돈 들잖아요. 물한 잔만 달라니까요. 아, 찍고 가요, 찍고. 저도 일하는 거 찍어야 한다니까. 현관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포스트.
포스트가 뭘까요? 그거 아닙니다. 네. 네이버에 포스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포스트는 뭐냐면 네이버가 고민이 뭐냐면요. 컴퓨터를 검색하는 건 네이버가 1등이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인데 핸드폰을 검색하는 건 1등이 아니에요. 왜? 핸드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스마트폰에 보면 안드로이드폰이 많잖아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은 네이버 검색을 할까요? 구글 검색을 할까요? 구글 검색을 하죠. 근데 네이버가 어떤 정책을 폈었냐면 그동안 네이버 안에 있는 서비스를 외부에서 검색할 수 못하게 했어요. 그게 뭐죠? 구글에서 네이버 블로그 검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검색을 해서 네이버께 안 나와. 핸드폰 사용자들이 네이버 내용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모바일 검색 이용자도 점점 줄면서 네이버가 모바일 쪽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다음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에 대안해서 만든 게 네이버 포스트라는 서비스예요. 네이버 포스트 한마디로 말씀드린 뭐냐면 모바일 블로그예요. 모바일 블로그. 모바일용 블로그. 감사합니다. 모바일용 블로그를 포스트라고 합니다. 용도는 모바일에서 검색이 우선되게 만드는 거고 블로그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네이버에서 정체성 검색하면 네이버 포스트가 먼저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네이버 포스트를 하셔도 좋다는 거죠. 블로그는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이버 포스트를 만드셔서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요, 우리 검색을 하면 블로그만 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카페 내용도 검색, 카페. 네이버 카페 있죠, 카페.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그죠? 카페 정치상 한번 치면 뭐가 나올까요? 카페에 있는 글들이 검색이 되고요. 카페 이름을 정치상으로 검색하면 정치상 컨설팅하는 업체들 연구소, 우리 같은 컨설팅하는 컨설팅 회사들의 카페가 나와요. 컨설팅 회사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거죠. 어떤 카페를? 정신미 같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우리가 정신미 회원이 얼마죠? 17,000명, 그죠? 17,000명이 나오네요. 17,000명. 근데 네이버 카페 중에 제일 회원 수가 많은 걸 볼까요? 회원 수가 32,000명인 데가 있어요. 32,000명. 와. 카페 주소 한번 볼까요? 이노플랜이라는 곳이네. 이노플랜이라는 곳은 내가 아는데, 여기는 뭐 하는 데죠? 사학객서 대신 써준 데였습니다. 봐요. 고품질 사학객서 제안서. 사학객서 제안서 써주는데 한 장당 얼마씩 받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봤다가 너무 비싸서 안 쓰고 말았는데. 얘네 그냥 문서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전화번호 달라고 한마디로 대행사 이전. 이런 데 검색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 거기 음악이 나오네 거기서. 아, 그 사이트 음악이 나오는구나. 제가 음악인지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8,800명 있는 이런 카페들 있죠. 소리 나는지 몰랐습니다. 예. 보통 한 1,000명 중소기업 진흥센터 정치적 공식 카페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죠. 17,000명 있는 정신 카페보다 많이 못해요. 그죠? 운전자금 시설 자금 지원 기간 상담 신청. 결국 여기서 상담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죠? 마치 자기네가 이런다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올려놓은 거죠, 그죠? 뭐 출석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메뉴가 뭐 있나 볼까요? 메뉴가 별로 없네. 상담 문의가 있는 상담 문의. 자금 문의, 상담 문의 이거 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담 문의 들어가면 상담할 수 있는 폰메일 이거 딱 신청해서 넣으면 메일이 가겠죠. 그런 그분이 메일을 받고 연락하겠죠, 그죠?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하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 포스트하는 이유는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검색이 되면서 반대로 밴드라는 서비스예요. 밴드. 그러니까 모바일 카페라고 했을 때 네이버의 모바일 카페 밴드라고 하는 서비스겠죠.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밴드 어플 까셔도 되고 그냥 웹에서 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한 밴드긴 한데 여기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정책자금이라고. 이거 왜 계속 검색하냐면요,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경제적 관련된 밴드들이 있는 거죠. 도사공, 우리 협회장님한테 많이 들어보는 거죠. 도사공 R&D 아카데미가 선릉 쪽에 있는, 그죠? 저희랑 유사한 일을 하는 곳이죠, 그죠? 도사관 출신들 많이 많았어요. 여기가 지금 회원이 얼마일까요? 회원 수는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회원 수가 1008명. 리더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가 누구지? 뭐 기업 대출 관련된 것도 밴드가 있고, 정치자금 컨설턴트 전문가 가던 이건 교육받은 사람들 커뮤니티죠, 그죠? 법인 정치자금 컨설팅, 여기도 밴드죠. 이런 거왜 만듭니까? 영업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영업하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운영을, 여러분들은 안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협회가 대표로 정신 및 카페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회원 수가 얼마입니까? 17,000명이고 하루에 130명 정도 방문해서 질문도 하고 남이 질문한 걸 대답도 듣고 과제 정보도 확인하죠, 그죠? 상담도 듣고 과제 정보. 여기 보면 정책 관련 뉴스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소스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계정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제목만 정책 컨설팅 관련된 멋있는 이름 하나 적어놓고 프로필에 김은희 의원님 전화번호 넣어놓고, 예? 프로필에 네 이종민 의원님 연락처 넣어놓고 거기다 뭐 올리면 돼요? 우리 여기 카페 올라오는 거 올리면 되죠, 그죠? 뉴스, 여기 뉴스가 당기잖아요, 그죠? 관련 뉴스 올리고 과제 정보 올리고. 뭐 저기 기간별 과정 올릴 수 있죠. 오늘 정부 출연 사업 다 올릴 수 있죠. 근데 단 협회가 돈을 들여서 모아서 이렇게 올리는 정보를 불펌, 그러니까 이제 아무 그 얘기도 없이 퍼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퍼가고 자기 싸운 자기 블로그만 배를 키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희는 긁어놓고. 출처 원문 보기에다가 뭘 올려요? 여기 저희 요그 카페 주소 있잖아요. 주소창은 원문 여기서 출처가 여기다라고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보고 좀더 알고 싶으시면 클릭을 하겠죠? 클릭을 하고 이분이 정신이 카페 들어와서 카페 회원 가입을 했어. 근데 카페 회원을 그냥 가입하면 내용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죠? 좀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회원 가입을 했죠, 그죠? 회원 가입을 했을, 그렇게 해서 추천, 회원 가입이 되면, 이, 그, 블로그 운영자가 추천자가 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러면 그 수당이 발생하죠, 그죠?
아까 저 다른 블로그에 우리 올라온 것 이런 거잖아요, 그죠? 2017년 이런 거, 이런 건 복사해서 올리시라고요. 올려서 여러분들 블로그 올려놓고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영업이 돼갖고 연락이 되면 협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올리시면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블로그나 카페, 포스터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포스터나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것들을 올려주면 그 밴드에서 검색해서 밴드에 올려지는 정보를 가지고 누가 연락합니까? 카페 운영자, 블로그 운영자, 포스트 운영, 이런 이제 밴드 운영자한테 연락하죠. 그래서 저도 정보장 받고 싶어요. 그러면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예비 멘티격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이런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트위터 아세요? 트위터? 트위터라는 게 있어요. 트위터. 이게 거의 초창기 SNS인데. 트위터에는 사람들이 막 그냥 단문, 짧은 단문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리죠. 뭐, 원래 주 2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미스터 피자에 의해서 피자 해당 본사 업무를 방해해서 많은 걸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올렸네, 그죠? 참여연대 올렸네, 그럼. 저희가 만약에 정실미 카페에 트위터가 있으면 여기를 올리는 거죠. 뭐, 무슨, 뭐, 7월 30일 날 마감되는 구매 조건부 무슨 과제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릭하면 협회로 넘어오게. 정실미 카페로 넘어오게. 그러면 카페 방문자가 좀 늘겠죠, 그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왜? 트위터는 별의별 게다 오네. 아, 다 듣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장당님만 듣고 있는 줄 알았지. 트위터를 그런 SNS 중에 하나. 네. 그리고 페이스북. 제 SNS 강의를 지금 한두 번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페이스북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페이스북이 가장 핫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SNS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페이스북을 꼭 하세요. 제 페이스북 계정이죠, 여기. 들어가면, 박태준, 아, 이거 바꿔야겠다, 명함. 제 사진과 함께 제 명함이 꼭 올라가겠어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명함이 바뀌었어요, 그죠? 사무국장 이렇게 나와서 사무국장 전문이라서 이렇게 되고 올라가서 글을 올리는 거죠. 제가 요즘은 딴거 올렸는데 이런 것들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올리면서 링크를 갖다 클릭하면 정신이 카페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낚기 위한 정보로서 SNS 쓰면 돼요, 그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쓰죠, 요즘. 인스타그램 뭡니까? 페이스북에서 인수하는 회사인데 사진 기반의 단문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사진만 올리면 그 누구나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글 쓰는 거 귀찮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써서 페이스북은 3, 40대 이상 사용자들이 많고 인스타그램은 2, 30대가 많죠.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들은 우리 협회엔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자 사진 있네, 그죠? 제품 홍보용으로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홍보하는 회사 SNS를 통해서 연락했더니 그 업체가 협약을 했었죠, 그죠? 요렇게, 뭐. 여기는 뭘까요? 도시락 만드는 소상공인이네요. 이런 분들, 아, 여기는 아니구나. 하나 리조트? 하나 리조트 도시락 뷔페. 왜 갑자기 배가 나오니? 근데 보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뭐에,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다알수 있죠, 그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 페이스북은 다르죠. 제 페이스북 한번 볼게요. 이번 딱 볼게요. 김택한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 한 맨날 강의할 때마다 이 김택한님이 제일 먼저 올라와요. 이분이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김택한님 말고 딴 사람 볼게요. 이건 광고죠.
광고. 이따 볼게요. 요 오병목 이분 제가 제 패치인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무슨 신문사, 예, 신문사 대표죠, 그죠? 창업경영신문이라는 신문사 대표님이세요. 지금 제휴의 부조가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조준철 이분 한번 볼까요? 이게 글을 올렸잖아요. 오늘 되게 덥다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한번 볼까요? 딱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그 사람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 서울 거주 뭐 기원 이렇게 간단히 쓰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모르는데 쭉 올려 볼게요. 뭐 하는 사람인가? 중국 사업자로 뭐 물건 팔면 뭐가 좋다는 얘기는 뭔가 사업하시는 분 같아요, 그죠? 쭉 넘기다 보면 이분들이 올리는 글이 있죠, 그죠? 뭔데 이게? 자영업자인가? 뭔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같긴 해요, 그죠? 이제 왜 보냐면요. SNS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을 다알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지만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석이라는 분들도 친구의 친구 탈수 있죠, 그죠? 지인의 지인을 찾아보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죠, 이게? 쉐어 앤 케어 시즌 2. 쉐어 앤 케어라는 서비스를 하는 분인가 봐요. 쉐어 앤 케어라는 회사의 대표 이사님이시네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대표 이사님이세요, 그죠? 국민 맛집 식신하는 곳에 CSO, 예, CSO를 했었고, 배달 손세차 와이퍼라는 회사에 CSO기도 했네, 그죠? 이런 좀, 회사를 많이 창업했다가 했다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찾다 보면, 저하고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기업 대표님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이분들한테 저뭐할수 있습니까, 저희가? 메시지 보내기에서 메시지 보내기. 제가 한번본 적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뭐라고 할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정책 자금 전 이거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띵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환 정책 자금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쪽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언젠가 보겠죠? 보고 연락이 오면 좋은 거고. 안 와도 제가 뭐이 사람 만나서 커피 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메시지 한번 보냈는데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SNS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제 거에다가 이런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저희가 지금 뭐가 있을까요? 기업 아는 지도사 실무 양성 교육 과정이 8월 7일께 있죠, 그죠? 이건 한번 올려볼까요? 2017년. 레슨스는 사실 글보다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좋긴 해요, 그죠? 쭉. 이거 뭐 이렇게 기니? 복사. 이게 붙이기 하면 페이스북은 안될것 같은데.
여기다 놓고 제가 글을 써 복사해볼게요. 붙여넣기면 이렇게 올라가네, 그죠? 좀 예쁘게 쓰겠죠? 장점은 실무 도우미 이런 과정을 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수강료는 해서 뭐 얼마나 이렇게 적혀있죠. 이런 거를 여기서 글을 홈페이지 주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 나오는구나. 게시 누르면 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이 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홍보를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죠. 제 친구가 몇 명일까요? 제 글을 볼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박태준을 클릭하면 제 소개가 쭉 있죠? 저기 보면 제 친구가 5,000명. 제가 아까 글을 하나 올렸는데, 5,000명의 친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 저 29기인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팀들이, 거기 보면 젊은, 저 예비 전문위원들 많이 계세요, 20대. 왜죠? 요즘? 취업이 어려워.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미지 같은 거 있죠, 이미지. 이미지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거,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요? 이 페이스북 저만 아느냐?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도요. 한국기술개발협회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올라오죠. 누가 올려요? 저희 저 홍보 담당하는 저 연구원님께서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교육과정이 올라왔네요. 그죠? 모두 보기 누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쭉 올라와요. 그죠? 눈에 잘안 들어오긴 한다. 그죠? 뭐지? 원소 팔로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공유하기를 하죠, 공유하기를 하면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으로 공유가 되죠. 여기다 그냥 쓰면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팔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라고 올리면 제 지인 5,000명은 이 글을 보겠죠, 그죠? 제 타임라인 공개됐다고 나오네, 그죠? 이렇게 하면 제 타임라인이 얼마죠? 정말 오를 수 있어요. 네. 화면 잠깐만 뒀더니 잘안 보이네. 제 타임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이게 홍보예요. 이렇게 보면 공고 글을 확보하면 이게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정신의 카페. 자료 받아보기 누르면 신청하는 폰메일 신청 폼으로 가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제 친구 5,000명은 보는 거죠. 그죠? 요거를 만약에 좀더 많은 사람들 알리고 싶다고 하면 광고를 하면 되죠. 광고. 여러분 쪽으로 같이 공유해 가면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벤처부 대출 확정됐구나. 앞으로는 창업 경험심리 집중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부가 더 좋았을 텐데, 여기는 창업을 하는 데니까, 창업신문이니까. 저희도 한번 같이 제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을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폴라는 네이버가 만든 인스타그램 같은 거고요. 유튜브는 영상, 동영상 올리는 곳이죠, 동영상. 한국 유튜브에도 우리 코테라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들, 방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영상이 다 여기 올라와요. 이 구글 쓰는 분들 검색하면 다 나오죠, 이런 영상들이. 강의 때문에 다 올라오죠. 메인 비즈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누가 했죠? 박상일 전문, 현 전문위원, 이관태 숙 전문위원님, 일단 강의했던 것들 다 올라와요. 그죠? BJP의 고별? 고별 생방송? 왜 고별이지? 이제 방송 안 합니까? 7월 20일? 방송 안 하네요, 예. 이런 창업 관련 방송했던 것들,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옵니다. 저희 신규 BJ 쭈니의 영상도 올라왔네요, 그죠? BJ 뭉치, 제가 하는 거 BJ 뭉치 따라하는 정치, 금지 뉴스, 이런 다 올라옵니다. 이런 걸 보고, 뭐, 보면, 뭐, 정치자금 받는 거, 189명이 본 거죠, 그죠? 뭐, 이거는 계속 누적이 되니까, 많이 보면 돼. 많이 보면, 보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영상 찍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다, 그냥 찍고 방송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의 에센스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TV. 이 세미나고는 에센스, 아프리카 TV도 SNS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SNS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 한 페이지 갖고 50분 얘기했네. 자,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SNS는 이게 SNS고, SNS 마케팅이란, 방금 제가 했던 거죠.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이 시장을 만드는 행위. 그죠? 시장을 만드는 행위는 알리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자금 컨설팅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알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알리고, 모집하고, 멘티 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R&D 지도사 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가르치고, 뭘 가르칩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가르치는 거죠. 정부 자금 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는 걸 알리면, 왠지, 아, 저 사람한테 뭔가 배우겠다. 저 사람한테 컨설팅 받아야겠다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고 모집하고 가르치고 주문받고 판매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SNS 플랫폼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TV에서 SNS 마케팅이라는 걸 알리고 가르치고 있죠. 그죠? 이것도 제 나름대로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에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알리는 사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알리는 사례. 제가 요 시간에 뭐 했죠? 옛날에 한국 민속촌 사례였더니 너무 지루하다고 해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613 여관이라고 하는 곳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밑에 사진 보시면 613 여관이 되어 있죠? 이게 페이스북 페이지 사이트예요. 613 여관이라는 곳은 저기, 조금 여관인데, 남해 산골짜기에서 사람 잘 모르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호텔이라는 여관이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해서 찾아와서 예약하고, 거기서 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를 했을 때보다 페이스북을 했더니 방문자가 10배가 늘어났고 온라인 예약이 3배가 늘어났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이 산골짜기 있는 호텔 여관도 페이스북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도 지인이 아무도 한 명도 없고 아는 대표님 한 명도 없어도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들 페이지를 하나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 사례는요? 이건 유튜브 활용 사례입니다. 볼보가 워낙 유튜브에서는 되게 대박이기 때문에. 볼보 자동차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죠. 그래서 쭉 보여지는 건데요. 유튜브가 잘 되니까는 네이버에서도 뭔가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네이버에서는요, 네이버 영상 플랫폼이 있어요. TV, 네이버 TV? 볼까요? 아, 이거 TV가 아닌가? 이건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전체를 볼게요. 영상. 그러니까 애플 TV 같은 서비스는 V 라이브라고 하는 거고요. 생방송 하는 거고. TV 같아요, TV. 네이버 TV 안에 뭐가 있을까요? 볼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기는 알린 것처럼 어떤 게 없어 있냐면요. 제가 최근에 그 만난 업체가 이걸 하더라고요. 뷰 H. 뷰 H가 뭐 같아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뭐냐면 그 유튜브에서 볼보가 잘 된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현대자동차, 국산자동차. 뭐로 올렸을까요, 이번에? 현대자동차 구성능 N의 참모델 i30 N 드디어 공개. 그리고 그 영상을 보입니다. 제 차가 i30입니다. i30의 터보 버전 같은 거죠. 50년 내신 버전. 1500명 봤어요. 큰일나겠구나. 와, 멋지다. 하는 영상에서 마치 내가 직접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동적인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영상 같은 걸 해줘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처럼 네이버 TV에서도 이런 그것도 SNS죠. SNS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다음 사례는요. 소통하는 사례. 뭐 네덜란드 저기 확보하려고 중국인들이 위치시간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항공사의 인상을 받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협회를 전화하시면 힘들죠. 상담 전화 잘 안 되고 전화통화 많이 하거나 그래요. 저희 보면 저희 카카오톡 코테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코테라 아이디. 옐로우 아이디죠. 카카오톡에서 옐로우 아이디 코테라를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에서 코테라 친구 추가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죠?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죠. 그죠? 전화해서 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마치 네덜란드 항공사가 하는 것처럼 네덜란드 항공사가 위치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하죠. 그래서 코테라가 카카오톡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방송도 하죠. 제가 가운데 나오자 BJ 뭉치 BJ 해피 고별 방송했네요. 그죠? 이제 빅머니 이렇게 방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태 맨날 얘기, 저기 제발 다음 방송 때는요 제 교육 강의 들으신 분들이 다음 강의 때는 자기가 이걸 했는데 뭐가 잘 안 되어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강의만 듣고 부킹권만 신청하시니까 협회 사실 대신 그 부킹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협회에서 오는 협회 콜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죠. 콜. 근데 협회에서 오는 인바운드 콜보다 여러분들 직접 SNS 통해서 아웃바운드 콜을 받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SNS 어떤 거 할 건지 정하세요. 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겠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할 거야. 정치상 밴드를 운영해 볼래. 아니면 네이버 저기 정책 관련된 네이버 포스트를 운영해 볼 거야.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만들겠어.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톡을 한번 운영해 보. 오픈 카카오톡 아이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책 관련된 거를 카카오톡 상담하겠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정한 다음에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모집 어떻게 합니까? 친구 신청을 하죠. 친구 신청. 신고 신청할 때 뭡니까? 신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데 나 신고 신청했지?
예쁜 여자 사진 오면 아 예쁜 여자구나 땡큐 오케이 이럴 수 있는 거고, 프로필을 보면 아까 제가 보면 제 프로필이 뭐였죠? 제 명함이 있죠, 명함. 제 얼굴에 명함을 넣죠, 그죠? 박태진 명함, 그리고 뭡니까? 정치상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정책 컨설턴트가 써있기 때문에 기업 딱 제가 친구 신청하면 이 사람이 딱 보고 아 이분 정부장 컨설팅하는 분이구나, 내가 언젠가 한번 상담 받아봐야지, 그러면 친구 싹 해주겠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정부 과제 같은 거 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클릭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클릭하게 되면 제 예비 멘티급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아까 올린 거 이렇게 올랐는데죠. 아직은 몇 명, 이거는 이제, 근데,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나오죠. 네이버에서 이 글이 몇번 조회가 되는지 나오는데, 페이스북은 그게 안 나와요. 그냥 누군가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이렇게 하자면 안 나오기 때문에. 몇명 봤는지는 안 나오죠. 근데 페이스북 운영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오네요, 그죠? 협회를 메시지가 왔네요, 그죠? 뭐 이렇게 컨설팅 받고 좋은 기업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기 연락처 오네요, 그죠? 이거 좀 옛날 거네요, 그죠? 안내문 보내줬습니다. 박수 회신해주면은 전문위원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콜이 있는 거고요. 글마다 좋아요가 몇명 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번엔 뭘까요? 저기 뭐 이런 보다 보면 오 장동건이네. 이 하면 씨가 제가 아는 지인인데 마술사인데 최근에 화장품 회사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얘기 중이에요. 정부 자금 받으라고. 이분도 이렇게 NOHK라는 회사의 키네마인 뷰티라는 회사네요, 그죠? 뭐 로하스 인증을 받았나 봐요. 전시한다네요. 네. 이런 기업들 찾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서 정부 자금 받는 걸 알려드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랑 협약할 수 있게 돕는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제가 페이스북 말씀드리는 건데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신규 그러니까 새로운 예비 멘티기업을 찾는 거는 페이스북이 좋고요. 그 컨텐츠를 만약에 갖다 올리실 거면 우리 정신의 카페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정신의 카페 보면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사람들 물어보고 하는 것도 다 있고, 추천 과제도, 아주 추천 과제는 안돼 있구나. 이건 추천 과제는 저기, 전문위원들만 볼수 있으니까, 일반 과제 정보,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은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세미나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만 쭉 올려놔도 충분히 그 파워블로거, 정치자금 분야의 파워블로거가 될수 있어요. 파워블로거가 되면 하루 방문자가 몇천 명에서 몇 명까지 가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두 명씩만 들어와도 금방 블랙벨트, 챔피언벨트, 마스터벨트 갈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금방 월천, 월 이천도 벌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돈 벌려고 시작한 거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치킨집을 오픈한다고 해서 치킨이 막 팔리는 거 아니죠, 그죠? 치킨집을 잘 되려면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치킨집이 있다는 걸 알리기도 해야 하고 맛도 보여주고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SNS 통해서 하자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컨텐츠 여기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카페를 많이 활용해서 쓰세요. 내가 만약에 충청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실미 충청지부라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충청도 것만 계속 올리는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화된, 뭐,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지회니까 서울권 올리겠네요, 그죠? 그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 SNS 선택해서 가입하고 전문가당 프로필을 만들고 친구를 맺고 가입하고 컨텐츠를 계속 꾸준히 올리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요. 제가 아까 메시지 보냈어요. 메시지 보낸 건 메시지 보내고 아까 제가 보낸 메시지 받나 볼까요? 메시지 페이스북에 제가 하나 보냈잖아요. 그죠? 임서경님한테 보낸 것 같은데? 여기 메시지죠? 눌러볼게요. 제가 이게 보내고 읽었으면 읽었던 답이 나오는데 몇 시간 이제 4시 42분 읽었네, 그죠? 보내는 말을 읽었네요. 근데 아직 관심이 없나 봐요. 뭐 이렇게 꾸준히 보내다 보면 영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보내고 저희에게는 쿠폰이죠. 쿠폰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즈를 발생시키고 진행해보자는 얘기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제 강의 내용은 거기까지 다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응답하고 끝낼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뭐 채팅을 안 하신 거 없겠군요. 혹시 채팅하는 법 모르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궁금한 게 필요하시면 제가 협회 사무국장인 건 아시죠? 협회를 와서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 전화번호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 뭉치로 보내셔도 되고 코테라TV.com/코테라TV03-골뱅이코테라.5.kr로 쪽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SNS 마케팅 관련된 거는 에이스 해드릴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초콜릿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섯, 넷, 셋, 둘, 하나. 바이바이. 끝내겠습니다.